되게 와 집에서 이런 익사이팅한 일을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아 근데 내려올 때가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내려올 때 무서워요. 조심 내려가세요. 네. 오 이게 뭐야?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운동하는 도쿄 직장인 운동인 류신디라고 합니다. 네. 아, 성이 류고 이름이 류예요. 신디. 네, 맞아요. 류상. 네, 류상. 왜 류상이에요. 어떻게 도쿄에 살고 계세요? 오기 전에 이제 한국에서 다니는 기업이 지금 영국계 회사거든요. 그래서 오피스가 전 세계에 있는데. 일본에도 네. 지사 있으니까 거기서 좀일좀 하고. 네, 그런 식이에요. 어떤 종류의 업을 갖고 계세요? 저는 주류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저기. 아.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좋은 곳 다니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살아보시고, 일본 도쿄에서도 살아보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맞아요. 차이점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이건 좋고, 이런 건좀 아쉽고. 이불모아 말씀하시는 게 아마 스피드감인 것 같아요. 와, 이거는 어떻게 100%다 그렇게 똑같은 아, 말씀을 그죠. 하실까요? 그죠. 얼마나 답답해요? 아니, 근데 제가 일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게, 일본은 검토를 여러 번 함으로써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문화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주 정확하기 때문에 미스가 없다. 이런 장점이 있고, 그에 반면, 뭐 지금까지도 뭐 팩스를 사용한다든지 손으로 해야 되는 게꽤 많기 때문에 좀 느릴 수도 있다. 비교적으로 보장 문화가 회사에서도 있고요. 이거는 진짜 좋다. 깨끗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메이와크 카케나이, 메이와크 그러니까 카케나이? 메이와크 카케나이,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국민성이 이제 뭐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가정 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면에서는 살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건 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럼 여기는 이제 맨션이죠? 여기야 만션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좀 복층 오피스텔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 네. 집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뷰가 좋아야 되고 햇빛이 잘 들어야 되고 그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한 100곳 정도 봤거든요. 이제 가본 곳은 한 50곳 정도 되고 도면을 본 거는 한 100곳 이상 됐던 것 같아요. 그중에서 최고였다. 그중에서 최고였다. 여기도 평이라는 단위를 씁니까? 여기는 이제 미터. 제곱미터. 그러면은 몇 제곱미터 정도 되는 곳이에요? 여기가 30 정도 돼요. 30 네. 정도니까 한 10평 조그만데 한 9평 정도 되는 네, 이제 딱 그런 맞으세요. 곳인데 그 정도 되고 이런 걸로 칭찬받으니까 기분이 좋네. 역시. 또 신기한 게 전세가 없고 월세 아니면 사는 거라고. 그러면은 월세입니까? 아니면 사신 거예요? 월세입니다. 근데 의외로 저렴하게 느끼실 수도 아, 있어요. 그래요? 아닌가? 저는 아닌가? 아예 그냥 그게 없기 때문에. 월세는 12만 2천, 관리비가 8천. 그래서 총 13만 원. 13만엔? 네. 여기서도 가깝고 신주쿠에서 가깝군데. 여기가 시부야 근처죠? 여기가 신주쿠에서 가장 가깝거든요. 20분 걸려요, 걸어서. 근데 네네. 구는 시부야 구예요. 아, 그래요? 네. 크게 보면은 정말 복층 오피스텔이란 그 공통점만 있고 나머지는 다 달라요.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갖고 빨리 좀 집을 찍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네. 월세가 어느 정도예요? 보통? 다른데 제가 봤을 때 복층이 있는 게 네. 30제곱미터에 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추가예요. 네. 그래서 30이 정도만 봤을 때 이제 위치에 따라 아무래도 다르지만 11만에서 13만 정도 했던 것 현관이고요. 제가 집을 살짝 보여드리면은 들어오면은 여기가 주방 그리고 뭐 문이 좀 여러 개 있습니다. 문이 좀 여러 개 있고 중문을 들어가면은 여기가 거실 겸 이제 생활하시는 곳이고 여기가 복층인데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조금 이따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을 많아요. 열어볼게요. 네, 여기 재밌어요. 팬트리. 오. 다른데 수납이 별로 없는데 여기가 있어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식자재라든지 여기에 이제 용기들, 이거 제가 만든 당근 매실주 우회식. 매실 우회식. 아, 이거 네, 맛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일본에 사신 지는 네.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이제 10년 전에 교토에 2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도쿄 온 지는 3년 반. 3년 반? 네.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BCA에 이마 진짜 맛있어요. 블러드 오렌지. 달콤하면서 되게 쌉싸름한 네. 맛이 있거든요. 아, 잠시만요. 여기 무늬 하나 더 있어서 얘는 뭔가요? 신발장. 아, 여기가 신발장? 네, 신발장이에요. 오, 되게 향기가 아, 향기 많아요? 좋죠. 네. 이거 아. 좋아요. 오,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좋다. 네. 들어가면은 네. 여기가 이제 주방입니다. 와, 주방인데 네. 이거를 다신 거예요? 제가 달았어요. 달았는데 재밌죠? 이게 원래 커튼 달던 거였는데 네네. 여기에 뭔가 이제 말리고 싶은데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달고 이제 이거를 100엔샵에서 샀거든요. 아, 다이소에서. 네네. 그래서 이렇게 걸었는데 이제 설거지 통 이렇게 말린다든지 하면 되니까. 오, 근데 가스레인지가 되게 이 공간을 확보하려고 네.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만드네. 네, 대각선으로 되어 있어서 어. 덜 부딪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각선이 있기 때문에. 어, 여기는 뭔가요?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아,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네. 이렇게. 잠깐, 그러면은 여기 주방 앞에 그냥 주방... 이게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거 경기와 네. 항상 씻는 곳이 나눠져요. 네. 있는 게. 근데 그게 선호되어요. 오... 일본에서는. 아니, 그러면은 이게 더 좋습니까? 아니면은 그 같이 있는 게 더 좋으세요? 자취하는 입장에서는 붙어 있는 게 아무래도 편할 텐데 만약에 둘 이상이면 내가 샤워를 하고 싶은데 화장실을 못 쓰니까 다른 아. 사람이 그럴 때는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배수가 됩니까 밑에가? 여기 배수가 안 돼서 매일 청소기 돌리고 그다음에 그 물걸레 그다음에 안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 오, 이번에 방금 일회용으로. 아, 일회용으로 이제. 네. 아, 여기는 어떻게 자연스럽게 건식이 되는 이제 그런 네. 곳이에요. 여기가 이제 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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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가 냉장고. 냉장실. 네, 냉장실. 그래서 원래 김치도 해 먹고 잘 해 먹어요. 네. 비싸잖아요. 비싼 것도 있고 네. 슈퍼에서 사면 달고 그러다 보니까 아. 집에서 해 먹게 되더라고요. 와, 대단하시네요. 이틀 있다가 이제 한국을 가신다고 하니까 이제 네, 좀 많이 기어있는데 네. 그러면 여기는 네. 이마트, 홈플러스 그런 거 그런 큰 마트를 제가 못 봐서 장을 어떻게 봅니까? 이마트처럼 큰 슈퍼가 있는 데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도심에서 가깝기 때문에 큰 슈퍼는 별로 없고 마이바스켓이라고 슈퍼의 작은 버전 같은 게 편의점처럼 여러 군데 있어요. 아, 그런 게 훨씬 많구나. 네, 그런 게 많아요. 뭐라고 네. 할까? 이마트 익스프레스 아, 그런 같은 게, 거. 아, 네. 그런 이게 되게 여러 군데 많이 엄청 분포되어 네, 있구나. 맞아요. 네. 여기는 뭔가요? 야채실. 아, 그러면은 이게 따로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야채실이에요. 왜요? 여기가 아마 온도 설정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아~ 꼭 한국의 김치 냉장고처럼 좀 더 아, 그렇죠.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한. 아, 여기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여기. 여기가 카야노야라고 해서 다시를 메인으로 하는 다시 전문점이에요. 한국인 분들 입맛에 맞는 이런 다시팩 되게 간편하거든요. 막 새우 다시라든지 네네. 우동 다시, 나베 만들 때 넣는 다시라든지 되게 다양하게 있어서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아, 한국도 밑에가 냉동실이 있어요. 네, 냉동기인데 이렇게 하시면 아래 칸이 더 있어요. 오, 더 좋은 것 같아요. 오, 네. 좋죠. 아,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는 그 상단으로 만들기 때문에 아~ 이렇게 큰 아, 거를 네네네. 쉽지가 않은데. 그쵸, 그쵸. 이거 제 최애 단백질. 어머니가 코스코에서 항상 사다 주세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단백질 진짜 진심이겠다. 근데 여기는 근데 한국이 진짜 최고. 아, 이 중문이 있네요. 네, 중문이 있어요. 왜 이게 있으면은 좀 다른가요? 뭐 좋은가요? 아무래도 여기서 만약에 좀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을 하다 보면 아, 여기까지 네네. 넘어오지 않도록 좀 막아주는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거. 근데 뚫려 있어요. 아, 왜요? 뭐, 그래갖고 이게 문인 줄 알고 지금 기대고 찍으려고 했는데 이게 네, 뭐 원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원래 그래요. 오. 제 생각으로는 뭔가 유리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데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제 들어가면 네. 여기가 네. 옷장인가 보네요. 네, 여기가 옷장이에요. 그거 네. 빨래판 이렇게 일본에 파는 것 중에 이렇게 옷걸이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보관하기 편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로 계시는 공간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게 사실은
복층을 이제 크게 나눌 때 네. 밑에 침대를 놓으시는 분들이 있고 위에 침대를 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여기는 네. 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보시다시피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거 이따가 한번 올라가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럼요. 와, 이것도 참 운동이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진짜. 예, 이거 네. 등 운동이 좋습니다. 아, 근데 여기 앉아서 여기 밖에 뷰가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갈 수 있는 건가요? 네, 나가실 수 있어요. 와. 원래는 날씨가 네. 어저께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저께 날씨 완벽했거든요. 근데 어제 후지산 이렇게 보이고 노을도 되게 예뻤거든요. 추가 자료.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빨래 널어요. 아, 이게 빨래 넣는 거예요? 네, 빨래 넣는 거예요. 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살던 집에서 갖고 빨래봉이 있거든요. 빨래를 아, 이렇게 빨래 걸고 네, 걸고 있습니다. 와, 너무 좋다. 이불 빨래하기도 좋고. 맞아요. 여기가 해가 잘 들어서 금방 말라요. 근데 여기 세탁기가 없네요? 세탁기 저쪽에 있어요. 아, 저쪽에 있어요. 네. 아, 여기가 이제 세탁하시는 이제 여기가 네. 일하시고 이제 그런 공간인데 되게 높게 쓰시네요, 책상을. 아, 네, 일부러 여기만 쓰다 보니까 이제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아, 그래서 맞아서? 가끔 이렇게 갖고 와서 노트북을 네.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면서 아, 하다 보니까 허리가 덜 아파요. 되게 뭐랄까 엄청 잘해놓고 사신다 진짜. 뭐 엄청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 친구가 네. 만년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만년필에 요즘 또 빠져서 잉크 아, 이런 거 하시고 그라스필 되게 예뻐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잉크에 찍어서 글씨를 쓰면 돼요. 진짜 재밌어요. 이게 참 아기자기한 게 그쵸. 여기가 아 술들. 야. 네, 술들이에요. 보여드릴까요? 와, 야 이러면은 아 되게 네. 친구들이 더 좋아하죠. 맞아요, 지인들이 더 좋아해요. 이것도 제가 되게 고생해서 가져온 건데 조니 워커가 네. 작년에 200주년이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200주년 스페셜 버튼. 와, 예쁘죠. 와, 이거. 이거 갑자기 이걸 여기를 네. 보시는 분들은 놀랄 수 있고. 자취남 채널 말씀 주류학개론 이런 거 아니고 자취남 채널 말씀입니다. 이거가 너무 좋다. 밑에 이렇게 네. 수납도 되고 얘 책상을 높여버리니까. 그쵸, 그쵸. 네, 이케아에서. 근데 여기도 이케아를 굉장히 많이 쓰나 봅니다. 네, 많이 써요. 되게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좋기 때문에. 아, 여기가 여기가 욕실. 욕실이구나. 와, 네. 신기하다. 아, 여기에 세탁기가 있는 거네요. 맞아요, 여기 세탁기. 일본 화장실들 건조가 되거든요. 오, 맞아요, 맞아요. 여기 자체가 건조가 된다고 제가 맞아요,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날씨 흐릴 때 빨래 만약에 해야 되면 네네. 여기다 말리면 되니까. 와, 네. 이게 좀 확실히 건조를 네. 해놓으면 좀 효과가 있습니까? 여기 건조하면 네, 지금도 뽀송뽀송 오시기 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뽀송뽀송 되어 있어요. 여기 이거 자동으로 물 받아지는 기능 있는 거 아세요? 뭐 이렇게 만약에 누르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여기 욕탕에서 자동으로 물을 받아줘요. 오, 진짜요? 네. 네. 우와, 아, 여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와요. 와. 그럼 시간 내면 이제 삐삐삐 올려주니까 다른 거 하고 있다가 들어와서 욕조를. 아, 뭔가 다 됐구나. 네네네. 되게 좋아요. 물도 데울 수도 있어요? 물을, 예, 네, 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자동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도 네. 이게 온도가 내려가면 다시 따뜻한 네네. 물을 채워주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이거 자동으로 설정을 안 했다. 그러면 물이 좀 식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다시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건 찬물을 더 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이건 데우는 버튼. 와, 너무 신기하다. 재밌죠.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제가 먼저 시도를 보여드릴까요? 네, 제가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잠시 네, 알겠습니다. 와, 되게 와 집에서 이런 익사이팅한 일을 하셨다니 너무 네. 와, 내려올 때가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내려올 때 무서워요. 와. 네. 잠시만 올라오시겠습니까? 네. 와, 이게 와, 이게 네. 무슨 일이야? 이거 어떻게 내려가지? 큰일 났네? 아, 이거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 못 살겠다. 제가 이것 때문에 그래서 한번 캔슬을 했었어요.
아, 이 집을요? 네. 여기에 아. 신청을 했다가 캔슬을 네. 한번 했고 네. 그 다음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좋아서. 아, 근데 이거 좋긴 하다. 확실히 이 공간 자체가 있기 때문에 밑에를 이렇게 넓게 쓸 수가 있는데. 네, 맞아요. 조심 내려가세요. 네. 오, 이게 뭐야? 어, 나 어떻게 내려가요, 너무? 이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내려오시면 덜 어. 무서워요. 어, 네 선생님, 와, 나 너무 무서운데? 아, 잠깐만요, 선생님. 아이고, 여러분 호들갑이 아니라 진짜 무서워요. 왜냐면 이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우, 내 발이 너무 지압되는데 모르겠는데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 짜잔. 이게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아, 근데 여기 진짜 운동 신경이 좀 없는 사람 진짜 못 살겠다. 네. 땀나. 운동하셨네요. 네. 어떠셨어요? 또 이렇게 촬영을 해보시니까. 네. 자진우님께서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매너남이시고. 아, 너무 그럼 고생 많이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안 드셔서? 네, 닭고야만 먹었더니 그래서 지금은 스트레스 안 받고. 아, 이렇게? 네. 와. 와, 좋다. 쓰게. 야. 50개 밖에 안 돼요. 와. 맛있다. 해야 돼요? 아니요. 아, 되게 부담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